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제가 그 워크맨을 봤는데 정성규 씨랑 제가 좀 친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같이 계시는 분들 작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좀 정합시다. 우리는 별님들. 훨씬 예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별님들. 네, 또 다른 별 최태성입니다. 자, 이 월클 함수가 공개되면서 와우, 나름대로 지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 진짜 꼭 오시고 싶었어요, 제가요. 진짜 너무 제가 못 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셨어요. 바로 베트남 방송인 웅엔 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웅엔 티 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뭐였지? 하늘에서 별을 따다. 거기 뭐 그 선전에 나오는 너무 청순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미지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저 타하 씨는 네. 그 비정상회담에서 네. 이렇게 뵌 것 같은데 네. 요즘도 방송 활동 좀 바쁘시죠? 네, 그 비정상회담 출연 계기로 제가 연기도 하고 네 많은 활동을 계속 넓혀 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베트남 역사 좀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아. 보면은 맨 응우엔이야. 아. 맨 응우엔 성이 네. 다 응우엔 응우엔 네. 응우엔인데 네. 여기도 응우엔이 응씨? 네, 응우엔티 탄타예요.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응씨가 응씨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응우엔씨요. 응우엔씨. 응우엔씨 왜 많냐면요. 예전에 왕이 있었어요. 네, 응우엔 왕이요. 응우엔족. 네. 그래서 그분이 왕 되고 나서 백성들은 다 또 바꾸게 돼요. 자기 성을 응우엔씨. 왕의 이름으로? 네. 왕이 좋았나 보다. 좀 치사한 얘기인데 안 바꾸면 죽여 안 바꾸면 죽여. 우리랑 좀 반대네요. 사실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함부로 가질 수 없고 네. 성을 함부로 따오면 오히려 이건 우리는 혼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거꾸로 네. 내 성을 따르지 않으면 넌 죽어.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네. 요것도 하나의 어떤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 혹시 뭔지 아세요? 김씨. 맞아요, 김씨. 네. 김씨, 박씨, 최씨가 왜 이렇게 많냐면.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금 전, 한 200년 전에, 이 성을 족보라고 그래요. 성을 적은 그런 책자를 족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팔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짝퉁. 그걸 사가지고 짝퉁 최 씨, 뭐 짝퉁 김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씨를 가지면 양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군대란 가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그 성씨를 사가지고 네.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 네. 저희 조상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짝퉁 최 씨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네, 참 이게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남전 얘기를 한번. 너무 이거 대본 작가님 너무 확 들어온다. 어쩌면 이게 한국과 베트남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참 악연이라고나 할까?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네. 월남전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한국군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이렇게 전쟁이었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도 죽기도 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베트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베트남 입장에서 한번 솔직히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해요. 이유는? 네, 그것 때문에? 이유는 뭔가 네, 전쟁 문제가 제일 컸고 저희 아빠가 군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은 알기 전에 박정희라는 이름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달라졌죠. 지금 완전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지금?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무래도 처음에 90년대쯤은 드라마 너무 많이 들어와요, 베트남에. 한국 드라마. 그래서 드라마에서 K-POP, 그리고 최근에 박항서 감독님. 네. 네 감독님 덕분에 베트남은 우승되었잖아요, 축구 경기에. 네네네네네. 그래서 베트남은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사실은 그 저 동남아 축구잖아요. 네. 저 사실 축구는 제가 그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베트남 뭐 이러는 막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맞아요. 보면서도 나는 누굴까? 나는 지금 왜 이러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네. 정말 그 베트남의 팬이 되었던 그런 네. 생각이 나요. 자, 어쨌건 이 베트남에 대한 그 관심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베트남식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너무 좋아요. 네. 특히 그
전 쌀국수. 쌀국수. 근데 쌀국수를 사실은 베트남 분들도 좋아하세요? 그게 주식인가요? 주식 좀 한국 분 많이 오해하시는데 네. 주식이 아니에요. 어, 주식이 아니에요? 네. 쌀국수가? 네. 그럼 국수가 주 메뉴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밥이죠. 아, 베트남도 밥이군요. 네, 밥이 주식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거 같은 거 같다. 우리도 밥이 주식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짬뽕 먹고 짜장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네.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요. 아, 그렇구나. 공통된 주제로서 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밥. 아,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네. 어떤 속담이냐면 개도, 개 뭔지 아시죠? 멍멍! 네네. 네. 개도 밥 먹을 땐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베트남에 있나요? 베트남에서 밥 관련된 속담 되게 많이 있어요. 어, 어떤 게 있어요? 하늘이 벌을 내릴 때도 식사 시간은 피한다.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해요. 그 엄마, 아빠한테. 아빠 너무 잔소리하니까 밥을 먹을 때.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잔소리하지 마. 네, 하늘이 벌을 내릴 때도 이렇게 식사 시간은 피한다. 그러면, 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좀 혼날 기미가 보이면 밥을 먹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안 건드리면 되니까. 아니,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중종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중종 실록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 그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네. 사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같이 먹지만 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같이 먹지 않아요. 그걸 뭐라면 겸상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 네, 따로.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모이면 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밥상에서. 잔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밥그릇으로 아버지를 때려서 죽여요. 실제로 중종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이에요. 와, 진짜요? 네. 아, 이 베트남에서는 밥을 베트남어로 뭐라 그래요? 껌. 껌. 껌? 껌. 껌은? 껌 아니고 껌. 그게 그건데요. 다름을 못 느꼈는데요? 아니요. 껌. 달라요. 달라요? 껌 아니고 껌. 껌. 네, 껌. 껌 아니고 끔. 이 쌀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었을까?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쯤 가야 아, 여기 이제 확산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우리 일단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좀 이렇게 남쪽 지역, 네. 예, 그 따뜻한 지역 네. 이 지역에서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작은 지역에서 많은 수확물을 낼 수 있는 작물이 뭘까? 네. 그건 벼. 쌀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쌀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데 쌀에는 밥은 또 영양소 풍부하잖아요. 맞아요. 네. 밥을 먹어야 돼요. 제가 그 옛날 한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네. 드셨던 밥그릇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깜짝 놀라실 어떤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요거 이제 옆으로 이제 저 CG로 띄워주실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밥이. 우와. 이게 국그릇이고 우와. 이게 밥그릇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밥그릇에 제가 볼 땐 한 다섯 배는 되지 않을까. 이게 한 아, 진짜. 이게 한 끼예요. 한 끼예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거 이렇게 많이 드시면서도 어때요? 되게 마르시는데. 되게 마르셨죠. 네. 되게 마르셨죠. 이게 우리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밥상입니다. 엄청나죠? 우와. 밥을 먹을 때는 이 정도는 먹어야 한 끼 밥을 먹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기를 많이 못 먹으니까 아, 네. 채소하고 이제 밥만 네.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드셔야 버틸 수는 있어요, 사실은. 네, 네, 네. 네. 그 하노이 호암게임 광장을 보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막 소리 끼끼끼끼끼 막 이 네. 소리 나면서 막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의 포탄 쑥대 맛이 됐던 곳이거든요. 이게 바로 베트남의 힘이구나. 같이 쌀을 먹고는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쌀하고 우리가 먹는 쌀이 달라요. 맞아요. 먹어봤어요. 술 취해서 취해서 먹었어! 딱딱하기도 하고 드셔보시면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취하면 다 먹어요. 자,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와이프랑 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